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선물과 옵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일명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지금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네, 오종의 장 흐름 어떻습니까? 네, 코스피는 장 초반에 주춤하더니 개인의 매수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. 오전 11시 10분 기준 0.39% 오른 3228.85에서 거래 중입니다.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반면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. 종목별로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위의 영업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4% 넘게 오르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. 시가총액 순위도 LG화학을 누르고 5위에 올라섰습니다. 네이버도 5%대로 강세입니다. 또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을 결정한 SK텔레콤은 2.6% 오르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0.96%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.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5전 내린 1114원 95전입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또 소폭 하락을 했죠. 네, 다우지수는 0.44% 내렸고요. S&P 500은 0.18%, 나스닥지수는 0.09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. 소비자 물가지수가 4.7% 상승으로 예상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관측이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.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나면서 미국을 둘러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. 밈 주식들의 변동성은 이어졌습니다. 클로벌 헬스의 주가는 23% 폭락한 반면 클린 에너지는 31% 주가가 뛰었습니다.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.